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킴 다이어리의 닥터킴입니다. 오늘은 강화 DMZ에 와 있습니다. 강화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유배지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연산군과 광해군, 이곳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광해군인 형과 아우인 임해군, 영창대군을 이곳 강화도로 유배 보냈는데 이후 인조반정으로 자신도 강화도로 유배됐다는 점에서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네 번째지만 원래는 제주도, 거제도, 진도, 남해도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큰 섬이었는데 간척 사업으로 땅을 점차 넓혀 현재 네 번째로 큰 섬이 되었습니다. 근대 들어서는 프랑스 침공으로 벌어진 병인 양요나 제너럴 셔먼 사건으로 미국이 침공한 신미 양요가 벌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곳이기도 하죠. 현재는 해병 제2사단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강화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강화 DMZ 평화의 길 함께 가보시죠. 강화 나들길 1코스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사관학교가 있었던 곳인데 섬만 남아있네요 지금은. DMZ는 대북관계에 따라서 인원수가 한정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투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투어 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갑곤다루 선착장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하고 영상 촬영이 불가합니다. 철책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지까지 가서 다시 촬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나라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참전한 군인수, 부상자수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비공식 기록으로는 아마 더 많지 않을까. 포로들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 보니까 당시에 상당히 조금 상상이 됩니다. 저쪽은 북한이 아닙니다. 김포입니다. 아직 북한은 안 보이고 좀 이동해서 더 가다 보면 이제 북한까지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 나타날 겁니다. 강화도가 쌀로도 유명하죠. 고려시대 때부터 간척 사업을 해서 세 개 섬이 이제 하나의 섬으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 현재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쌀 농사가 유명하죠. 강화도 쌀에 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쌀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역시 강화도 쌀 찰지고 맛있네요. 소금을 부어서 이렇게 누룽지도 이렇게 마지막에 만들어서 먹었는데 쌀은 명불 허 전 아주 맛있었습니다. 강화 DMZ 투어를 참여하실 분들은 인터넷으로 그린스토리 투어나 강화 DMZ 투어를 치시면 나옵니다. 참가비 10,000원, 점심 포함 아니고요. 출발지는 서울역하고 김포공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가지고 투어를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종이 있었던 집터가 있다고 하는데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죠. 여기가 성공의 성당이라고 하는데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예배를 일요일마다 드린다고 하네요. 나무 냄새가 확 나네. 여기 보면은 문이 두 개인데 옛날에 남자하고 여자들이 출입했던 입구가 달랐다고 합니다. 양쪽에 출입구가 하나씩 놓여 있네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네요. 한옥이 고택인데 사진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지냈던 용흥궁입니다. 성인 한 명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려 때 몽골군이 침입해서 이쪽으로 옮긴 데에서 그 터가 남아있는 곳에 궁지를 만들어 놨네요. 외규장각은 왕위에 관련 도서를 보관할 목적으로 1782년 정조의 명에 의해 강화에 설치되었다 설명되어 있네요. 관청 업무를 봤던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네킹이 있으니까 실감 납니다. 연미정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비꼬리 모양이라고 해서 연미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쪽 보이는 곳이 북한입니다. 이곳 연미정에서부터는 북한을 볼 수 있습니다. 연미정에서 바라본 저 북한 땅이 대풍군이라고 합니다. 저 나무가 520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입니다. 아까 쓰러진 나무 태풍 링링이 왔을 때 쓰러졌나 봅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아깝네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초소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분증이 필요하겠죠. 강화제적 공평화 전망대 도착했습니다. 서울말하고 북한말하고 어떻게 다른지 축빈문, 나들문, 스타킹, 하루살이 양말, 핸드폰, 손전화 재밌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의 소망이 태국히 적혀있습니다. 통일이 빨리 되어야겠죠. 전망대에서 안에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 밖으로 나오시면 뚫린 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지역이 북한 지역의 쌀 생산량의 30% 정도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수해가 날 때는 육안으로도 이쪽에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연기가 나는데 마을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봐야 되는데 500원 주화밖에 사용이 안 되네. 500원짜리 동전을 바꿔왔습니다. 아, 잘 보인다. 북한군 초소도 보입니다. 아까 해설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저쪽에 나무들을 심어놓은데 초소들하고 군부대들이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불과 여기에서 1.8km 떨어진 곳이 북한이라고 하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죠. 근데 여기 물살이 세기 때문에 건너오려고 해도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강화 DMZ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전망대에서 이상 닥터 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